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언급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인데요. 에센인들입니다. 에센인들. 이 에센인들은 사해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해,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가 있죠.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막 지형에 보면 이렇게 동굴들이 이렇게 보이죠. 동굴들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에센 사람들은 이 동굴에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문서들을 창출을 했는데요. 자신들만의 신앙을 율법 해석을 모아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서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1Q, 뭐 S, 뭐 1Q, 2Q, 뭐 S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항아리 1번에서 발견됐다, 2번에서 발견됐다 뭐 이랬는데요. 항아리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보존해서 후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연히 후대의 목동들이 여기서 양떼를 먹이고 가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안에서 이런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센 사람들은 사해 공동체를 이루었던 주민들이고 이들이 만든 문서를 사해 문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에센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 영혼의 불멸성과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예정은 믿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고대의 극단적 예정주의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믿고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특별히 이제 에센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영의 이론인데요. 세상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고요. 인류는 악한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선한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영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바울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 신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영의 이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대제, 친로마, 이 사람은 친로마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친로마 정부의 수장이었잖아요. 헤롯 대제가. 그래서 이 헤롯 대제는 성전을 친로마 형태로 바꾸고요. 거기에다가 아폴로, 제우스의 신상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로마 형태로 우상 숭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어떤 신들,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런 신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헤롯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이상적 사회,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고요. 평등하다, 인간은. 그리고 따라서 노예제도는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사상을 견지를 했지요. 금욕주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금욕주의, 사회로부터 떨어져 살았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했고 평등 사상에 근거해서 노예제도를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사도행전에 2장하고 4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첫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였지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 철폐에 바울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에센 사람들하고 초대교회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이 에센인들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아마 에센인들에 속해서 교육받지 않았을까. 광야로 가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에센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센인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 사람들은 율법에 관해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극단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엄격한 자들인데 이들보다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신앙을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에센 사람들입니다.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문세를 창출했습니다. 요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네요.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요세푸스가 언급하는 네 번째 학파는요, 제4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시카리이입니다. 시카리이. 시칼이 들어있잖아요. 시칼, 시카리이. 그죠? 요거는 시카리이니까 복수형 전미사가 되겠죠. 라틴어 시카리움 하면 단수, 시카리이 하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카리이, 이 사람들은 시칼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사실은 시칼은 아니고 단도죠. 단도, 단도입니다. 단도. 원래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장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기원후 6세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략 3천여 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항쟁, 로마인들을 향한 무장항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사람, 크게 인기 있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갈릴리 출신 유다죠.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갈릴리 출신 유다가 무장항쟁을 일으키는데요. 로마인들의 반발에서 유대인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자칭 메시아들 중한 명이었는데요. 이 유다와 유다의 추종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인간 왕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의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향한 무장폭동을 주도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인들은 최강이었습니다. 지중해 최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압을 당하죠. 뭐 유다, 그다음에 유대인들 무장항쟁 해봤자 뭐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뭐 게릴라 작전 정도, 뭐검 들고 조금 뭐 하는 검 들고 하는 게릴라 작전인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뭐 철저하게 무장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되지 않았죠.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갈릴리 출신 유다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남아서 자신들을 시카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됩니다. 테러리스트.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로마인들하고 정면으로 붙어 보았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테러리스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면으로 로마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작은 검을 단도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어떤 그런 군중들 혹은 어떤 모임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로마인들을 칼로 찔러서 암살하고 도망가거나 혹은 친로마 추종자들을 암살하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무장항쟁 운동을 일으켰지만 로마인들에 의해서 진압당한 후에 이들은 이 후손들은 시카리라고 불리는데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단도로 로마인들과 친로마 추종자들을 군중 속에서 몰래 암살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리. 자, 크리스천들을, 요세푸스는 크리스천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크리스천들을 제가 여기에 인용한 이유는 예수를 처음 따른 제자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메시아적 유대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적 유대교 혹은 메시아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크리스천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적 유대인, 따라서 메시아적 유대 종파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세푸스는 두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창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를 약속된 유대인들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로 믿고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 종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문화적인 상황 혹은 뭐 인종적인 상황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했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내의 메시아적 유대 종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메시아적 종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주류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로 발전하지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적 종파는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전 파괴 전에는 메시아적 종파는 주류 유대교와 함께 변두리에서 유대교를 구성을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대략 1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한 33년 정도에 아니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합니다.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려 주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후 대략 10여 년 혹은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발생을 하죠, 유대 땅에.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제자들이 안디옥, 그 당시 시리아, 현대 시리아의 수도였죠.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적성교를 적극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데요. 크리스천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 고대에는 소크라테스를 따른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학생들이다. 그럼 소크라테지언이 되겠죠. 소크라테지언 혹은 뭐 플라톤, 플레이로니까 플레이로, 플라톤을 따른다. 그러면 플라토니언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따르니까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치언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 자, 사도행전 11장 19,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천으로 불리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깐 멈추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요. 핍박을 피해서 그중에 이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지요. 안디옥에서 이제 주 예수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나바도 등장하고 사울, 바울도 등장을 하죠. 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가 아니고요.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크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네?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내에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종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종파로 제가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내에는 연합성이 존재했죠. 단일성 혹은 연합성이 존재했는데요. 이 유대 종파들을 하나의 유대교로 묶어주는 연합성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하나의 유대교로 묶어주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세푸스는 네 부류의 유대인 무리들을 언급을 하지만,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다섯 번째 부류가 되겠지만, 요세푸스가 언급하지 않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유대인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이쯤 되겠죠. 조금 더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플러스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입이 되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결혼을 통해서 탄생한 혼혈족이죠, 혼혈족,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혼혈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바깥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요. 터키, 튀르키예, 터키, 에이지아 마이너, 아시아 마이너로 터키로도 도망을 갔고요. 이게 지금 1세기, 자주세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고요. 요거 파랑색은 레이트 로먼 피리어드니까 이제 뭐한 2, 3, 4세기가 되겠죠. 그 이후 시대가 되겠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로 많이 갔어요. 로마로 많이 갔고요. 아니, 이집트로 많이 갔고요. 터키로도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보면 지금 이쪽은 이라크, 이쪽은 이란이잖아요. 이라크, 이란인데 그 당시 여기가 이제 그 이란, 이라크가 과거 페르시아, 바빌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서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 여기 그리스. 그리스 남부에도 많이 있었고, 흑해 쪽에도. 지금 여기가, 지중해네요. 그죠? 여기가 흑해고, 지중해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리도도 많이 갔죠. 그죠? 여기가 수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여기 뭐, 저 알제리, 뭐 이쪽으로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자, 핵심 질문은 이거죠. 다양한 배경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 유대교로 칭하게 하는 연합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의 유대교로 묶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전, 류일신 사상,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 이네 가지 정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합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에센 사람들은 좀 예외가 되겠네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사상,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들은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요 성전은 예수님 당시 1세기 헤롯이 증축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을 이제 재구성한 건데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재구성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성소가 되겠죠. 여기가 지성소인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가 이렇게 있죠. 집 성전이 있고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뭐 자그만합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 성전은 유대 사회 종교 문화의 중심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을 주도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 대빵은 대제사장이고요. 따라서 제사장들은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려면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양소를 여기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겠죠. 프리미엄 붙여서 많이 팔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유지했으니까 당연히 타락하겠죠. 타락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은 다신교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신교였어요. 뭐 아폴로, 제우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디오니소스. 뭐 이런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 간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손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신교였는데 다신교와 전혀 다르죠. 유대교는 독특하게 한분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유대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세상을 지은 창조주시고요,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인데 유대인들의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660년간은 이방인들에 의한 압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방인들의 압제가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우리가 범죄했는가? 자, 세 번째 사상은요, 하나님의 택하심, 즉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민 사상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따라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 니네는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요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이방인들은 바깥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랑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르는 장벽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이었는데 이제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38선처럼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너네는 여기 머물러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율법. 히브리어로 쓰여진 두루마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쓰여졌어요.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돌돌돌 말아가면서 이렇게 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예배의 규례를 규정하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고요. 좀더 넓은 의미로는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좀더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율법이 넓은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구전된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율법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거를 믿지를 않죠. 그리고 구전된 조상들의 전승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 차이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논쟁을 벌였고요. 바울도 구전된 조상들의 전승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본인이 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거룩함을 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계명들. 이거는 해라, do's. 이거는 하지 마라, don'ts. 여기 가야 되겠네요. don'ts, do's, don'ts.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요, 점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규례와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율법이 많아지니까 이제 불평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죠.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물컵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요 물컵은 부정해요. 물컵을 잘안 닦았어요. 그러면 주전자에서 물을 똑똑똑똑똑똑똑똑 따랐을 때 여기에 따라지는 물은 얘가 부정하니까 부정해지겠죠. 근데 얘이 물은 어쩌냐는 거예요. 이 물은 여기에 있는 물은 부정해졌는데 이 물이 쪽쪽쪽쪽쪽쪽쪽 흘러가서 이 물이 컵에 닿았는데 이 컵의 부정함이 이 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패가 오죠. 권력을 잡고 부패하면서 규례와 해석을 복잡화시킵니다. 이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불평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다양한 상이한 해석은
유대교 내 여러 종파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항상 해석이 달라지면 서로 인정하면 괜찮은데 자기 것은 유지하면서 남의 것은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새로운 권력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율법이 강조가 될수록 바리새인들의 권한이 높아지고 이들이 권력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유대교 내에 어떤 그런 종교적 상황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퀴즈를 대강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어떤 그런 검증으로 이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